지금은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탈북이 됐냐 뭐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맞고 다루고 있는데 누가 하면 돼 그렇게 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게 김진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주 아주 예쁘게 생긴 우리 예쁜 게스트분을 한번 초대를 했는데 자 그의 탈북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의 탈북 스토리는 그 언제 들어도 짜릿하고 정말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예전에 생계형 탈북이 있는가 하면 자유형 탈북 아니면 이념적인 탈북을 비롯해서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탈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저희 동생은 어떤 것 때문에 탈북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엄마한테 맞고 탈북했거든요. 엄마한테 맞고? 네. 원래 엄마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7월 1일 날 엄청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이러면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냥 죽겠다, 자살하겠다 해서 그때 7월 달에 한창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딱 우리 집에 한 10발짝 정도? 15발짝 딱 걸어가면 이제 강이 있어요. 오, 무슨 강이에요? 중앙강이? 아니요, 일반 강이에요. 저희 해산이 아니고 양강도 배강이라. 아, 배강! 그 골짜기 이제 흐르는 물에 이제 장마철이니까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죽으려고 들어가 앉았어. 딱 들어가서 앉는데 우리 옆까지밖에 안 와. 원래 키가 좀 크니까 우리까지밖에 안 왔는데 이제 앉아 있는데 옆집에 그 아줌마가 또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나 지금 뭐 옷에 묻어가지고 시원하게 강물에 잠깐 앉아 있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래서 들어왔다가 이제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아 나 혼자 살고 싶다. 나는 누구의 통제도 없이 나만의 자유를 살고 싶다라고 해서 탈북을 하게 된 동기는 그것도 있지만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네, 저는 무척 자유롭게 삽니다. 남자친구도 없이 누구 선하게 딱 잡히는 것도 없이 자유롭게 덜싱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탈북하게 됐는데 탈북하는 해산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려면 그게 있어야 되니까 차는 안 타고 이제 걸어가야 되는 로종이 있잖아요. 그 로종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옆에 이제 그 언니가 해산에 두 번인가 이제 걸어서 포천을 걸쳐서 이제 갔는데 그 언니가 옆집에 있는 거. 그래서 하루 가서 언니야 이렇게 중국 우리 가자. 내가 언니 로종이랑 뭐랑 내가 식비를 대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대겠으니까 언니 길만 안내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언니가 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출발을 했어. 7월 3일 날이야. 집에서 7월 3일 날 새벽에 딱 출발을 하면서 이제 엄마가 밥안 먹고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차렸는데 그 밥도 안 먹고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 무지무지 생각이 날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엄마한테 무지무지 엄마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 와서도 저는 부록한테 찾을 때도 우리 엄마는 절대 내 목소리 듣겠다면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 엄마가 오면 난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아빠하고 동생만 오라 해라. 야, 이거 아직도 이거 사춘기 겪는구나, 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국까지 왔는데, 이제 한국에 오면서 국정원, 하나원에 들리면서 이제 주변의 언니들이랑 탈북한 동기,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나마 우리 엄마가 나는 잘 키웠구나.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컸지만, 뭐, 북한 사람들 다죽 먹고 뭐, 그랬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죽 먹고 배고픈 적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키운 걸 보면서 아 우리 엄마는 잘 키웠구나 나한테 근데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인간의 욕구를 조금만 더 끄쳤네. 조금만 마음에 서운함이 좀 아직도 남아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엄마하고 통화하면 엄마가 무척 울면서 이제 뭐 미안하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도 안 내려갔어요? 아직도 조금은 안 내려갔어요. 이야, 애기로구나. 여러분, 아직 20대입니다. 아직 20대 초반을 금방 넘어섰는데. 그 오는 여정이 다른 사람들은 뭐못 먹고 뭐 이래가지고 탈북했던데 저는 진짜 엄마한테 맞고 탈북해서 이제 국정원에서도 이제 담당 형사 그 조사하는 분이 자기가 3,000명을 넘게 이렇게 조사를 해봤지만 나처럼 이렇게 부모한테 맞고 탈북인 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엔 성격이 이렇게 못됐습니다. 지금은 좀 하도 대한민국 나와서 살기 힘든 나라에서 좀 혼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먹고 살려니까 성격이 좀 많이 좋아진 거지.
옛날엔 진짜 심각했습니다. 이게 좋은 거면 어떡하니? 사실 저희 같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예, 저랑 이제 태국 감옥부터 같이 지냈고 했는데 자 요즘에는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고 눈여겨 많이 봤고요. 북한 사람들 중에 사실은 이렇게 정말 허무대가 멀쩡하고 너무 말쑥하지 않아요? 아니 키가 몇이라 그랬어요? 저 165이에요. 야. 4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키만하네. 네. 그게 저는 사실 아버지한테 두드려 쳐맞고서 나왔는데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이렇게 또 나오게 됐어요. 저는 아빠한테 크면서 한 대도 못 맞아봤어요. 저희 아빠가 하나면 개간나 이렇게는 욕해요. 그래서 그 개간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가 열 번 때린 것보다 더 서운한 거예요. 아빠가 막 이렇게 키웠는데 갑자기 하나면 이놈이 개집에 막 이렇게 쌍욕을 하니까 그게 너무 서운해서 이제 북한에서 아빠 욕을 듣고 이제 자살하려고 나는 엄마한테도 이렇게 천대를 받으면서 맨 맞으면 싸는데 아빠까지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비타민이랑 그 볼탈약이랑 그 뭐지 전도편이랑 이렇게 섞어서 한 200알을 먹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알약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정도면 그래도 굉장하네요. 저는 약 이름을 아예 몰라요. 아 볼타 알약이랑 이제 그 전도편을 이제 두 가지를 섞어서 먹으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100알을 섞어서 이제 통에 이렇게 100알씩 들어가는데 그 200알을 먹었는데 죽지는 않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땠어요? 대한민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뭐 좀 많이 서운하긴 했죠. 큰 집에 이제 딱 왔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하나랑 밥솥 하나 뭐 깔판 하나원에서 그 이불 주는 거 하나 딱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집 청소는 잘 안 돼 있고 왔는데 뭔가 겨울에 나왔는데 뭔가 추웠어요 엄청. 그렇죠. 우리 다 추웠죠. 그러고 있는데 누구도 반겨줄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더기 없고. 우리 그때 이제 인차 며칠 지나서 설명절이었잖아요. 네, 또 맞아요. 10일 너무 서운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3일날에 가서 면접을 보고 4일날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나와서 이틀 만에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돈까스 집에서 주방도 보고 서빙도 보고 그렇게 알바를 시작하고 살았고 또 이제 좀 거기서 괜찮아져서 이제 뭐 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했어요. 좋은 일 나쁜 일도. 네, 우리 잠시만. 아이고 정말 가열차게 또 살아왔고 부모 때문에 또 탈북을 했다. 탈북 동기가 정말 다양하고 다양하지만 부모 때문에 탈북을 했다. 그것도 또 부모한테 맞았기 때문에 탈북을 했다. 이런 사례는 좀 드문 것 같은데. 진짜 드물어. 이거는 진짜 그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 어떻게 부모한테 맞아서 온 탈북자인 자기가 이제 그걸 하다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랑 진짜 너무도 흡사한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를 보더니, 아니,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너 나오니?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젠 나와야 되겠다. 근데 그때 나왔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저가 18살 때 이제 졸업을 하고, 저희가 이제 17살 4월에 졸업을 하는데, 저는 7월 달에 왔어요. 7월 이제 16일 날인가 그때 압록강 건넜거든요. 야, 그래서 혁명적 결단을 내려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열차게 살아가고 있는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막 많이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여정들 같은 것을 이제 뭐 나름대로 또 이제 아름답게 또 동영상으로 잡아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네. 지원포를 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 미소랑. 자, 이 친구의 이름은요, 소미예요, 소미. 그래서 소미를 깎으러 하면 미소잖아요. 네, 웃는 모습도 참 예쁩니다. 그래서 백두 미소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 좀 가열차게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사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는 한 번도 부탁을 드려본 적 없거든요. 저도 없는데요. 여기에 네. 좀 한 번 얹어가려고 싶어서. 여러분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성아나 채널에서 네, 백두미소랑과 함께하는 오늘의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